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여기 앞에 보이는 어항은 바로 치아레스 그리고 마리모를 제가 저번에 키우던 수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물달팽이가 있어요. 물달팽이도 있고, 자, 여기에 자고 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2층과 플라나리아입니다. 여기 화살표 가리킨 부분 2층 플라나리아인데 자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살짝 건드려 볼까요? 자, 일어났습니다. 자, 플라나리아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CRS 친구들이 번식을 굉장히 또 많이 했는데, 와, 다 잡아먹히는 바람에 아쉽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CRS 여기도 있고 저기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새끼들이 좀 큰 친구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잡아먹혔어요. 플라나리아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은 마리모가 광합성을 하고 번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끼들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마리모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리모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천연기념물이잖아요. 아카노스에서 서식을 하는데, 저 이거 보세요. 저 마리모가 번식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와, 이거 보세요. 와, 이게 뭉쳐지면 이게 바로 마리모인데, 안 돼, 다른 이물질이 같이 딸려오고 있어요. 와, 이거 보세요. 장난 아니죠? 와, 이거 치즈토핑도 아니고. 와, 이거 한번 제거해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 우선은 원래 마리모도 있고, 다른 이끼들도 지금 딸려오고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치즈토핑도 아니고. 치즈토핑 같아요. 자, 짜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거는 제가 원래 키우던 우리 마리모 친구들. 이거는 이번에 마리모가 광합성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해서 생긴 이끼입니다. 사실 제가 키우는 수조에는 이제 그냥 여과기만 있고 물의 순환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마리모가 이렇게 떼굴떼굴 동그랗게 되지 않았는데, 자, 이 친구들은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리고 수조 안에 이렇게 회전되는 이제 수류의 흐름이 있으면 마리모가 대굴대굴대굴 굴러가면서 눈사람처럼 커지면서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마리모가 반으로 쪼개지면서 번식을 해요 라고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런 일은 거의 대부분 드물기 때문에 마리모는 일본 아카노스에서 많이 있고 거기에서 보호종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아카노스에서는 수류가 하부 쪽에는 이렇게 조그만 물체가 대굴대굴 굴러갈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모들이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옆에 이렇게 이끼가 성장을 하면 그게 눈사람처럼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성장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집에서 쓰는 수조는 수류가 없기 때문에 마리모가 대굴대굴 굴러갈 일이 없죠. 자, 그래서 마리모가 성장을 잘 못했는데 저 여기 보시면은 마리모가 제가 이거는 진짜로 마리모를 구해온 게 아닌데 안에서 이렇게 좀 동그랗게 뭉쳐 있기도 해요. 그리고 옆에 잔 좀 모양새가 안 좋지만 이것도 마리모 일부분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한번 한 개 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불과 한 2개월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 정도 성장을 한 거 보면은 성장 속도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인공적으로 길를 때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동글동글하게 모양새를 잡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선은 지금 모양새가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은 굉장히 이쁜 모양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짜잔. 한번 냄새를 맡아볼까요? 냄새는 약간 파래 김 같은 그런 냄새가 나네요. 자, 제가 전에 기르던 마리모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새롭게 번식된 마리모입니다. 네, 결론은 아카노스에서는 수류가 있어서 이렇게 대굴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여기에 이끼가 성장이 돼 있으면 이게 눈사람처럼 이렇게 먹고 이끼를 먹고 성장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키우는 수조에는 수류가 없고 마리모가 충분히 굴러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성장속도가 좀 많이 늦죠. 우선 쏙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커질 겁니다. 모양새가 풀립니다. 아, 근데
실로 많이 묶어둬야 되는데, 어쨌거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마리모의 탄생의 비밀, 소소한 저만의 비법을 전수해 드리는 겁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 마리모 친구들이 만약 인기가 있으면 이 친구들로 해가지고 떼굴떼굴 굴려서 많이 성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